됐죠, 그죠? 와,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. 예, 예, 저희는 이제 원래 이제 나팔열 씨가 8시까지만 하고 제가 1시간 하기로 됐는데 저 10세가 오래하는 바람에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몇 곡 우리 7080 오늘 오전에는 이제 동동그룹을 좀 많이 했는데 땀을 많이 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바꿔서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이 거의 제 나이하고 비슷해 40대 초반이에요, 그죠? 예, 다 초반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그때 그 시절에 우리 불렀던 노래 예, 오래간만에 숨바꼭질 슬퍼지게 하기 전에 뭐 그 집 앞 사람이 좋다 이걸 쉬지 말고 연거푸로 그냥 한번 달려볼까요? 괜찮죠? 저 뒤에는 잘 안 들리죠? 예,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. 왜냐하면 우리 여기 음향기가 거짓거라 예, 소리가 지랄같이 안 들려요. 예, 저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이제 저 무대처럼 어레이라고 하늘에다 올려가지고 아마 여기 끝나고 다음 끝나고 아마 부여에서부터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. 에, 왜냐면은 어떤 여자가 2억을 날 주고 하룻밤만 찾아가더라고요. 에, 그래서 뭐 어디 자지 둘라든지 어떤지 간에 가겠습니다. 오래간만에 우리 숨바꼭질 7080으로 박수치면서 한번 신명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시면 같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멋진 주말 되시고 가겠습니다. 박수! 디스코다!
우리 이제 7번판으로 가요. 숙소리 지우 여기서 지 남자키야 이게 쓰기도 훨씬 낫자. 왜냐면 여러분들이 안 보여잖아. 다시 키를 맞춰주세요. 지로 해봐요. 지로. 왜냐면 여기 오신 분이 다 여성분들 때문에 키를 좀 올려가지고 해야지. 그래서 낮으면 안 되죠, 그죠? 예, 네, 한번 더 갑시다. 지로. 다시.
조금만 있다 할까요? 예. 왜냐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아주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아름다운 강사 끝나면 바로 이제 치고 동등구를 뭐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좀 아쉬워서 깜깜해도 사람은 보이 안 보여도 눈 돈은 보인다. 죄송합니다. 여기 많이 왔는데 오늘 뭔 일인데요? 의자가 없죠, 그렇죠? 미안한데 누나들 저 과부댁들 좀 일어나시오. 세상에 고마워. 눈물 날라가네. 가정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. 근데 저기 아까 낮에보다는 좀 덜한다 그지? 낮에는 5만원짜리가 많이 나왔는데 신발 저녁에는 저도 고마워. 아니 나는 얘기 안 줄 새끼들도 있는데 너무너무 고마워.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좋나. 그 노래나 가방으시죠. 우리 전영락 씨의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. 그거 하고. 세상에. 형 미안해. 대구박 조금만 치워봐봐. 거기? 세상에. 고마워요. 그냥 하는 얘기야. 앞에 사람들 다 준다. 그냥 하는 얘기지. 세상에. 어머나, 5만원짜리다. 세상에.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서 있다니. 참 뻔뻔하다, 뻔뻔해. 앉아있는 사람들이 선수하고 얼마나 미안하지도 않소? 남매달 뭐 목매달아 죽어볼 거야. 세상에. 내가 학생이 하긴 잘했어. 신발 내가 정치했으면 이런 거 죽었냐? 존나 뜯으러 맞지? 세상에, 누나들. 자리 여기 피었나? 어이, 가부댁들 돈 없으면 일어나, 일어나. 아우, 예, 다른 얘기를 절대 마음 쓰지 말고. 세상에. 아니, 오늘 주말 같이 이렇게 좋은 날 또 있을까? 세상에. 신청 돼요. 미운 사람? 장군 쳐달라고? 신발 전락에 긴 것도 시키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재물에 탑을 내지 마라. 잠깐만, 저기 짝이 나와 있어.
응? 응. 좀 하나 있어 봐요. 조용히 좀 하고. 나 그만 줘 이제. 아 세상에. 이럴 때 버드리가 있어. 아악 이럴 텐데. 내가 이런 거 숙달이 안 돼. 어쩌봐 가부터였더라. 누나들 앞에 앉아야 할 때 기억나. 어느 김에 또 누가 두 사람 운동 주시오. 흑감을 해 놓게. 아 세상에. 아유 고맙습니다. 이제 그만하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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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아 씹새야 다들 또 바꿔오자. 아 세상에. 아까 어릴 때 같이 주지 씹으랄 간 다음에 또 하고 주면서 뭐 이런 것도 있어. 땀을 많이 흘려. 어 이거 정? 이거는 원래 내 캐릭터야. 어, 내 얼굴에다가는 분장을 안 해. 그거 하나 찍어야 돼. 어, 오케이 오케이. 깜짝 놀랐는데 휘파람만 불면 나 죽겠다. 가만있어 정리 좀 합시다. 정.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. 하나 더 하고 아름다운 밤산 합시다. 야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내가 이거 차고 다니기 좀 그런 것 같다. 잊어볼 수가 있겠다. 요거는 자지 가리개로 하고. 하나 있어. 아 세상에. 안 주셔도 돼요. 이제 그만 줘요. 좀 더 버들이 주지. 나를 이렇게 많이 줄까? 어? 나까지 빠졌어? 응. 이거를 왜 5만원짜리 앞에다 쳤냐면 남들이 줄 때 아, 저 새끼는 5만원 줘야 될 것 같다.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도 나를 5만원짜리 찾아왔어. 나를 어? 이 사람 아까 아, 어제 했던 거 아, 장구 쳐달라고요? 시부랄 너무 새끼라고 막 가벼운 것도 주려라고. 아, 세상에. 그래도 5만원 주셨으니까 해야죠. 아, 네. 응.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. 하나 더 합시다.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이 이렇게 사랑 주셨는데 그죠? 예. 우리 저 전영록 씨 노래죠? 우리 7080 한 번 더 갑시다.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. 자 갑시다. 으! 이거 써야지 사람들이 안 보여. 나 쪽팔리지도 않아.
왜냐하면은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울산 정말 어딜 가도 저희들이 앞전에 경산에서 했거든요. 경산에서 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저 또 아니네. 울산에 계신 분들이 훨씬 좋네. 벌써 분위기가 틀려. 사람들이 잘 살고 봐야 돼. 울산이 이제 상당히 그 수준이 높다고 그래요. 예.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우리 남자들이 울산 쪽으로는 장가가 힘들다고 그러네요. 예, 예. 얼마나 저기 하면 애들을 안 난다고 그래요? 애들을 안 난대. 예. 외국에서 데려다서 키운다고 그러네. 얼마나 조금 세상을 살아가요, 그죠? 자식들 많으면 힘들까봐서. 예. 그리고 또 여기가 울산이 양반의 도시야.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여기서 죽으라고 해봐야 앵콜은 절대 안 합니다. 힘들까봐서. 힘들까봐서. 예. 아니, 한국가 이봐. 앵콜 하지 말라고. 앵콜! 앵콜! 아름다운 강산을, 우리 아름다운 이 울산을 한번 외쳐봅시다. 8년 전에 제가 저 태화강 밑에서 한번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아직까지 처음 이 울산에 와봤습니다. 그리고 어지간 우리 품바신 분들이 이 울산 이 지역은 들어오기가 힘듭니다. 근데 유일하게 저 대통령께서 여기를 꼭 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 겁니다. 오해하지를 마시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엿을 많이 사 먹어야 돼. 우무야 우무.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울산을 한번 외치고 그 다음에 장구 한번 치고 바로 이제 9시가 넘어가면은 30분 안에는 우리 버들님하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. 여러분의 역을보다는 우리 버들님께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도움지만은 여러분 이웃지간에 조금 불쾌해질 수가 없습니다. 짜증나더라도 옆 사람에게 서로 조금 양보하고 좋은 얘기로 웃음으로 그렇게 하루 지내기를 바라겠습니다. 아름다운 강사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. 서로 올려! 음악이 나오면 같이 들려요! 아름다운 울산!
오세요. 네네. 아, 돈 가지고 오신다고요? 아, 지금 갔다가 언제 오시냐고. 아, 저 옆에 사람도 좀 빌려요. 아, 친구, 네, 네. 네, 어머니 역시 기분이 좋으셔서. 아, 그래, 네. 네, 조금. 어, 파마도, 뭐, 파마도 잘 나왔고. 문신만 조금 더 거치면 되겠네. 그래, 웃을 게 아니야. 그럼, 그럼.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 각성해야 돼. 그러면 자식들 키우느라고 한평생을 살아왔으니 허리가 저렇게 앞으로 수그러졌어. 우리 장모님은 뒤로 수그러졌어. 이제 어머님이 허리가 휜 거는 이유미 씨 오른쪽 스티커 뒤로 오세요. 이유미 씨 오른쪽 스피커 뒤로 오시랍니다. 빨리 좀 말할 때 같이요. 이제 저 세월이 저렇게 됩니다. 그죠? 자녀분들 키우고 한평생 고생을 하다 보면은 저렇게 휘어. 우리 어머니도 앞으로 많이 자빠졌어. 그래서 이제 저 걸을 때는 이제 손이 많이 올라가 이러고. 이제 이렇게 걸어가다가 면에서 뭘 공짜로 준다면 엄청 바쁘. 자, 이제 장구를 좀 매하는데 우리가 5만 원을 주신 그 작은 돈인 것 같지만 엄청 저희들에게는 큰 돈입니다. 저희들은 개런티가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시는 팁 속에서 자식들 키우는 가장들입니다. 그래서 무슨 노래 했죠? 예, 아까 라제는 Dedication of a Loving You라는 노래를 했는데 미운 사람 그게 좋으세요? 예, 그럼 또 하나 쳐드려야죠. 이제 이렇게 합시다. 저희는 이제 주말 이때 뭐 물건을 또 하나 팔긴 팝니다. 저희들만 파는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각설이들 다 합니다. 이 시간이면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 개런티는 사실 10원짜리 없어요. 자기만 이렇게 배정 주지. 근데 또 여러분들 앉아계시는 이 천막 이런 것도 저희가 다 헐렁으로 지고 현실의 아침 보면 와야지.
힘들고 어려울 때는 가족 사진을 보며 용기를 내야지. 가사가 참 이쁘죠? 아, 우리 조항교 씨의 때라는 노래를 한번 했습니다. 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. 아, 에이, 그래, 그래도 그런 거 못 써. 아, 미안해요. 저 장구를 쳐드려야 되는데, 어, 리일로 합시다. 아, 리일.